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대구 구룡산 통천사.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만물을 깨우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음과 수행을 위해 새벽부터 모인 사람들. 사찰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덕분에 언제든 마음을 내기가 수월합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 통천사도 중생들 한가운데에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 있죠. 언제나 정성을 다해 올리는 기도지만 오늘 아침 예불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일본 순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마음을 올립니다. 오늘 일본 순례 법회를 가는 날입니다. 신심 있는 그 대덕스님,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국내적으로 어렵고 또 세계는 또 항상 전쟁을 인해서 인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이 시기에 마음 모아서 순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세계 평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큰 반응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길, 불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성지 순례를 위한 짐과 함께 새로 개원한 통천사의 두 번째 포교당, 오사카 통천사로 보낼 정성도 버스에 가득 싣습니다. 우리 불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건강하게, 무탈하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 공항에는 저마다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객들의 설렘이 가득합니다. 자, 일본 출입국 카드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스님이라고 다를까요? 오랜만에 만난 스님들 사이에도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 피어오릅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 대덕 스님과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을까요? 오사카 통천사 개원 전만 대법회에 크나큰 공덕을 짓고 또 교토의 2층 무덤에 가서 임란에 희생된 우리 조상들에게 추모의 의식을 집선하고 서운과 공덕과 자비가 항상 충만한 그런 이행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갔다 옵시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 춘삼을 오다 보니까 꽃도 피는 이런 계절에 개원을 하게 되어 더욱더 기쁩니다. 여러 신도님과 같이 동행을 하게 돼서 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스님들과 함께 동참명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불교 문화와 일본 불교 문화의 교리에 조금 더 느끼는 점도 있고 우리 불자님들 하여 홍원사, 통천사가 많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간사이 국제공항.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는 오사카 통천사 관장 소임을 맡고 계신 정명 스님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만나는 부처님 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버스 안 선재 스님과 정명 스님만은 깊은 회상에 잠겨 계신 듯합니다. 긴 세월을 지나 맞이한 오늘 이 순간이 감개무량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일본에 살면서 이런 많이 스님과 그 보살님들이 함께 일본에 오는 것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상당히 고마웠고 이 먼 길에 또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뭐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반갑고 그래. 10년 전에 후지산 홍원사 반환지를 개원하면서 그때 이불을 한 50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왜 이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느냐. 앞으로 일본 전국에 한 10군데 그 포구당을 열면 이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후지산에 자리한 우리절 홍원사. 바로 이곳에서 대구 통천사의 해외 포교 원력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일본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영산.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후지산에 어떻게 한국 사찰이 들어서게 된 걸까요? 1979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사찰인 홍원사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곳에서 수행하게 된 정명 스님이 일본에 한국 불교를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우리절 홍원사를 새롭게 열게 된 겁니다. 지난 2019년에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개금불사와 법회를 성대하게 열기도 했죠. 고국을 그리워하는 교포들은 이곳 홍원사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에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죠. 탁발에 수행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고 또 그 후에 뭐 막노동이라든지 백화점의 김치 장사라든지 그걸 하면서 제가 일본에 좀 머물게 되는 동기가 됐죠. 일본 사회의 그 생활 불교 그걸 내가 넘어서서 한국 불교를 조금 전도를 하면 좋겠다. 35년 전에 그 후지산 홍원사 그때는 정명 스님이 그때는 그 한국에서 그 한 20살 정도 돼서 왔지요. 탁발하러 두 분의 덕택으로 이렇게 그 일본에서 그 한국 절이라 그럴까 불교 그럴까 붙여 나가는 것 같아요. 일본 불교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첫 번째 씨앗을 뿌리는 것이 통천사의 성지순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토는 천년 이상 일본의 수도이자 일왕의 거처였던 곳입니다. 지금의 수도인 도쿄에 비해 화려한 멋은 떨어지지만 일본의 불교 문화의 정수를 느끼기엔 제격인 도시죠. 순례단이 교토를 찾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순례단이 교토에서 찾은 첫 번째 사찰은 평등원입니다. 평등원은 경전에 묘사된 극락세계를 그대로 구현한 사찰입니다. 극락이 의심스러운 자는 우주의 평등원으로 가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부처님 오시면서 저 구멍을 냈잖아. 구멍을 어제. 내가지고 저 구멍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저게 구멍이네. 누구든지 불상을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평등원은 이 법당 안에 아미타불을 모시면서 벽화를 갖다가 공황새를 그리놨다는 거죠. 모든 불자들이 와서 보고 참매할 수 있도록 오직 법당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호수가 가운데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님 보고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저 구멍이 좀 나있고. 동천사 사부대중 진로에 극락세계를 구현한 아름다운 사찰 교토 평등원에 모두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는 순례단의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참배 공덕 하나 둘 셋. 오늘 교토 평등원에 방문해서 큰 스님들과 함께 참배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는데 자연 경관미도 아름답지만 꽃과 벚꽃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사찰에 대한 설명으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만개한 봄을 사진에 담고 큰 스님의 손을 잡고 거닐었던 이 순간도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겁니다. 홍준서 선지스님께서 이번에 대덕 큰 스님들 모시고 많은 애를 쓰신 것 같고요.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모르고 저도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천사, 일본 통천사, 대구 통천사, 선지스님의 무한한 발전과 한국 불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등원을 지나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연력사입니다. 교토의 후지산이라 불리는 비예산자락에 자리한 사찰인데요. 일본 천태종의 개창지이자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원선사도 여기 계신데. 도원선사. 788년 사이초 스님이 창건한 후 산천역을 대규모 수행처로 만들었고 그 결과 이곳에서 정진한 수많은 스님들이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죠. 천태종 연역사는 일본 고승들이 대덕들이 배출된 그러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신라시선은 뭔 사이코 스님의 제자 엔이란 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갈 때 장보구의 그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기념으로 장보구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이 더 특별한 건 불멸의 법등이 빛을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이초 스님이 창건 당시 밝힌 기름 등잔이 1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이 앞에는 못 이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 불멸의 등은 천년을 지키고 있구만요. 연력사 동탑의 대강당에는 고승들의 조각과 초상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연력사에서 수행한 스님들이 일본 불교를 이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살다간 시대도 태어난 나라도 다르지만 일심으로 부처님 법을 지켜온 고승들 앞에 앉아 평안에 이르기 위한 지혜를 청해봅니다. 저는 고철만 찾아와서 너무 기뻐요. 일본 전통 불교도 너무 좋았고요. 내일 행사까지 잘 마무리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의 끝에 찾은 곳은 일본 구마모토현의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놓인 이 작은 탑은 귀무덤이라 불리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이 배워간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묻어둔 무덤입니다. 잔혹한 전쟁에 희생된 선조들의 넋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연꽃같이 밝으소서 우리 고운님 우리 고운님 웃으며 보내오니 우리 잊지 마소서 고운 모습 어디 가 계셔도 그립게 한 마음 하나로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는 간사이 지역의 중심지이자 일본 제2의 도시로 꼽히는 곳입니다. 오사카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수는 12만 명에 달한다는데요. 오사카를 일본 속 작은 한국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한가운데 오사카 통천사가 자리해 있습니다. 한일 불교 교류의 교두부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일본 교포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고향의 어떤 그런 느낌과 또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전도하고 싶어 해서 이러한 이번에 그 불교 교훈 부패를 하게 됐습니다. 오사카 통천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 통천사의 포교당입니다. 후지산 홍원사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일본 포교당인데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교포들을 부처님의 법음으로 안아주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타지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한국 사찰이 있다는 게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을 오고 가고 했지만은 특히 교포들이 나모르게 뭔가 가슴 속에 뭔가 비어있는 그러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교를 통해서 또 부처님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주고 평화를 또 행복하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스님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어서 그런 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일본에 와서 많은 교포들 그리고 외로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오셔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 주시고 법을 전해 주셨으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사카 통천사의 개원, 점안법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부디 모든 중생을 지혜의 광명으로 비춰주시길, 그래서 모든 중생이 극락정토에 이룰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오사카에 흩어져 있던 한국 불자들이 한 법당에 모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더없이 환희로운 일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저희 애들한테도 여기 한국에 없는 그런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아서
아들한테도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교육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많은 그 일본에 있는 한국 분들을 위한 이런 교류 장소를 이런 포교 활동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정명 스님이나 오늘 스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포들 사회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정신적인 외로움이라든지 생활적으로 고단함이라든지 그것을 불교 부처님 가르침대로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머물게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의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이 행복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한국의 봄, 일본의 봄 함께 맞이했으니 마음이 두 배로 기쁘고 환희롭고 정말 마음이 넉넉합니다. 이 자리가 화음의 바다요, 화음의 세계입니다. 비록 먼 훗날 언젠가 다시 함께 만나 승불의 그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깊은 인연을 지금 이 순간 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기쁘겠습니까? 큰 박수로 개원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포교 도량으로서 일본 속의 한국 사찰 오사카 통천사를 우리 불자님 불력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불교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법 도생하는 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양국 불자님들의 함께한 인연 매우 기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있기까지 애를 써주신 오사카 통천사 불자님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표하는 바입니다. 私たちは異なる国や文化の架け橋となりまして心を一つにするようなこのような機会を大切に思います。 仏教の教えが私たち一人一人の心に平和と慈悲をもたらしてまた日韓の友好関係がさらに深ま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우리들이 깊은 불심이 있기에 대작불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불심으로 한일 양국 평화롭고 세계가 자유와 평화 전쟁 없는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서원 정진하며 모든 것이 성취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 명호 부르며 밝은 소망 이루기를 기원 드리고 서원하오니 용기와 능력을 주시어 업장 소멸되고 바른 서원 이루도록 보살펴 주소서. 오늘은 갑진년 4월 7일 일본 오사카에 통천사를 개원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을 점안하고 화엄신장님을 모시고 칠성님을 모시고 시장님을 모시는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일로해 회원 스님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일본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오셨고 한국에서도 많은 불자님이 모신 가운데에서 개원법회를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기 이전에 한국으로부터 오면서 유서 깊은 일본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큰 절을
참배하면서 기도를 올렸고 특히 임진왜란 때 희생된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무덤이 있는 이 무덤과 이 무덤에 가서 수임례와 불자가 기도를 드리고 오늘 개원식을 하게 된 것을 여러 사부대중과 같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촌사 주지이신 선지스님의 원력과 우리 일본 오사카 통촌사 관장이신 정명 관장스님 그리고 일본에 계시는 불자 여러분 특히 대구 통천사에 계시는 신도 여러분께서 힘을 많이 보태서 이러한 오사카의 통천사가 개원한 것에 대해서 사부대중과 같이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덕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덕은 힘든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베푸는,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베푸는 공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분들 스님이 됐건 선생님이 됐건 지도자급 스님네들 지도자급 분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큰 공덕이다 그랬습니다. 그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은 오사카에 통촌사를 부처님을 모시고 개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설법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소원을 빌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통촌사 개원하기 위해서 설판하신 일본 신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자 여러분 여기에 동참해 준 모든 신자들한테는 큰 복을 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 사는 것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한 모든 존재들한테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베풀기 위해서. 그럼 뭘 베풀 건가? 마음을 베풀고 말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베푸는 거다. 이걸 가지고 보시래. 그 중에서 부처님 법을 보시해서 상대방이 부처님 법을 수지해서 불생불멸하고 성불할 수 있는 길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공덕 중에는 최고의 공덕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높은 공덕이 있는데 무슨 공덕인가? 삼복계에 귀하는 건 못하다. 삼복계에 귀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이랬습니다. 삼보 아시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왜?
고통을 벗어나서 극락세에 갈 수 있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세 가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삼보를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다. 그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는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 5계 있죠. 보살계 있죠. 비구계를 받는 습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정도로 가라고 가르쳐 주신 계를 받아서 지니는 것만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있다. 무슨 공덕인가? 이 세상이 쉼없이 흘러흘러서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 여러분이 오늘 통천사에서 개헌 법회를 하고 저만을 했지만은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더라. 지금 있을지언정 내일은 없어. 보장할 수 없어. 그만큼 세상이 무상하다. 그 내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무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자만이 선행을 닦을 수가 있고 보시를 할 수가 있고 불법을 믿을 수가 있고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참선을 할 수가 있고 염불을 할 수가 있고 보시를 할 수 있는 근본이 그 무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어만이 비로소 성불의 길에 이르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월 초파일 오셔가지고 6년간 각국 끝에 고생해서 불가를 이루고 난 연후에 포교를 하고 열번에 드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무상한 줄을 몰랐다면 왕궁에서 호화스럽게 살다가 가셨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왕궁에서 나와보니까 나의 많은 노인네가 집행에 의지해서 삐뚤빼뚤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저 모습이 70년 후의 내 모습인데 저 모습이 뭐가 대단한 걸 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상하다 이거예요. 인생의 황혼의 길목에 접어들면 직장에서는 쫓겨나듯 물러나야 하고 자식들에게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온몸이 쑤시면서 육신은 곳곳에서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서운해하다가 서러워지기도 하고 인생이 더덥고 무상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나, 너는 어떤 사람이 솥대를 놓아 몰고 가는 것을 보았느냐? 그것은 백정집의 솥대들이다. 본래는 천 마리가 있었는데 백정이 날마다 선 밖으로 사람을 보내어 좋은 물과 풀을 구해 먹여 살찌게 한 다음 살찐 놈부터 가려내어 날마다 도살하였다. 그렇게 하여 죽은 소가 절반이 넘건만 나머지 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떠받고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며 좋아라고 놀고 있지 않느냐. 아나나, 어찌 그 소들뿐이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항상 나라고 헤아려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다섯 가지 욕망을 탐하여 그 몸을 기르고 마음껏 향락하면서 또 서로 서로 해치고 죽인다. 그리하여 오래오래 머물지 못하고 죽음이 아무런 기약 없이 갑자기 닥쳐건만 그들은 까마득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저 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합장 내리십시오. 부처님 법을 모르면은 백정한테 잡혀 들어가는 소들하고 오용락에 끼쳐서 살다 보면은 내가 늙었는지 병들었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도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즐기기 위해 살다가 간다. 이것을 깨달아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잘 닦는 일본 오사카 통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사카의 통촌사를 만든 것은 불법을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100원이 됐건 만원이 됐건 1000만원이 됐건 그 돈은 목숨이더라. 목숨을 바쳐가지고 오사카에 통촌사를 개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을 따라서 수행하고 그 수행한 것을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줘서 같이 이고등락해서 금생에 해탈하지 못하면은 극락세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 친근하고 좋은 도반들과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돼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자리가 오사카 통촌사 개원의 뜻입니다. 깨달음의 바른 길을 찾아 항상 정진하는 통촌사 신도가 되겠습니다. 합장을 하십시오. 이걸로써 통촌사 개원 법회를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스님과 この度 この勝山で 通天寺を今日の日をもってちゃんと完成ができて、そして彼がだんだんだんだん立派な主人になっていっていることを見たら、私も非常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가슴 뿌듯하고 벅차죠.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저를 이런 일본에서 개원하시고 너무 자랑스럽고 아주 한국 사람으로서 네 아주 뿌듯하고 예.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이번 계기로 통촌사가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또 오사카 통촌사도 우리 한국 불자들하고 일본 불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불교를 알 수 있도록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회를 계기로 하여 또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불교의 문화를 갈청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뜻으로서 부처님을 제자로 참 좋은 마음과 긍지스러움과 그런 마음으로 함께 법회를 마치게 되어서 대단히 저로서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해 평생 정진해온 선지 스님. 그리고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기로 결심한 정명 스님. 두 스님의 원력은 후지산 홍원사에서 시작해 오사카 통천사로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포사회에 남한 분들에게 복지로서 뭐 양로원이라든지 봉사로서
제가 또 해야 될 마땅히 일이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통천사가 오사카 우리 교포분들에게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뭐 원력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또 일본 속에 알리면서 일본 속에서 한국 불교, 한국 사회, 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고 한 열 군데 정도 보구당을 건립하고 또 이 건립을 하면서 제반적인 사항은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함께 하고 싶다. 동참하면 더욱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소외가 가득한 시대.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사카에서 만난 한국 불교. 통천사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경계를 지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며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널리 전하는 도량을 만드는 것. 그래서 부처님 법을 행하도록 이끌어주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 행복과 평화를 심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는 것을요. 이들이 걷는 걸음걸음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보게 됩니다.